안녕하세요. 버는 만으로 못 산다. 국내 N잡러가 사상 최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뉴스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되게 씁쓸한 얘기죠. 이제 원금 갚고 이자 갚고 생활비 쓰고 하려니까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떡해요? 가장들이 좀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씁쓸하죠. 예. 뭐, 저렇게라도 할수 있으면 다행이죠. 저렇게라도 해서, 그래도, 가게를, 가정을, 위해 나갈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러지도 못하면은, 정말 정말, 이제, 그 다음에 볼게 없는 거죠.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엔잡너다, 엔잡너. 엔잡너가 참 되게, 뭐,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빨리 서둘러서 뭔가를 안 하면 안 되게끔 이제 강요하는 그런 면이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괜찮다. 너도 전부 다 N잡너로 산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뭐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용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N잡너더라고요. 그냥 그걸 의식을 못했을 뿐인 거지. 다들 N잡너로 살더라고요. 하나의 이제, 지금만으로, 이제, 사는 게, 되려 더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재능을 키우든, 아니면, 뭐, 시간을, 뭐, 노동을 해서, 다른 일로 채우든, 뭐든, 해야, 미래가 좀, 덜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미래가 불안하죠. 겁납니다. 그래서, 더욱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제 스스로에게도 계속 질문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려고 애쓰는 편인데요. 결국 저도 N잡너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N잡너로 지내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네요. 참 이래저래 우리가 살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막막하더라는 거죠. 이래저래 더욱더 빡빡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 생각들이 다 들죠. 이렇게 힘든데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이제 계속 하면서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이죠. 두려움도 많이 생기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지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도 이제 더욱더 하게 됩니다. 뭐, 많은 걱정들이 듭니다. 많은 염려도 이제, 필요하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좀잘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잘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산다라는 게참 쉽지 않은 거죠. 이래저래 뭐 많은 이제 우려가 드는 거죠. 많은 염려도 들고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앞으로 사는 게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괜찮을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앞으로 점점 더 빡빡해진다, 더 힘들다, 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 이제, 오며 가며 이렇게 보면, 특히나 이렇게 휴일 같은 때,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분식집에 가서, 이제 아이들 김밥 사주겠다라고, 이제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배달 기사들이 무지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 배달 수요가 저렇게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다가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 저렇게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도 하죠. 아,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정말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 나도 저렇게 저런 이제 배달 일을 하게 되려나? 아니 그럴 수 있는 건강만 허락되어도 감사해야 되는 거다 라고 이제 더욱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들죠. 먹고 사는 게참 갈수록 쉽지 않구나 라는 거죠. 태어나서 이제 아, 태어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일을 찾겠다라고 꽤 나선 사람도 있고요. 예. 그래도 부업하면은 이제 밥값은 그래도 벌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플랫폼 노동, 배달일이죠, 배달일. 뭐 이런 것들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점점 더 이제 부업 인구가 더 늘어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겠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고 또 그렇게 또 지내는 거죠. 점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제 빡빡하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더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 같고요. 또 두려움도 많이 들고, 얼마나 언제까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걱정이 들 수밖에 없죠. 엔잡느라고 하는 말이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진 만큼 이제 사람들이 법에 대한 두려움이나 뭐 창피함이나 이런 것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식도 점점 바뀌는 것 같고요. 뭐 저도 이제 배달 일을 좀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하다 하다가 시도하려고 하기만 하다가 못했습니다. 참 이제 겁이 좀 나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일, 뻔한 일인데 결국은 이제 도전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거지.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저도 도전하고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래저래 이제 엔잡너로 플랫폼 노동으로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항상 자기 몸 건사하는 쪽에 좀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치면 그것만큼 더큰 이제 병원비가 들어가는 거고, 누구에게 그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는 게더 빡빡하고 더 어렵잖아요. 이래저래 항상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 이제 바랄 뿐입니다. 뭐 그분들의 모습이 제 모습인 거고, 저 또한 가장이고 그분들도 가장으로서 혹은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지내는 생활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자기의 몸을 잘 관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저래 엔잡너가 당연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점점 고물가, 고금리에 우리의 삶이 더 빡빡해지는 모습인 걸 보여주는 같습니다. 참 이래저래 걱정이죠. 우리의 삶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 좀 폈으면 좋겠는데, 괜찮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래저래 우리들의, 보통 사람들의 걱정이 하나씩 둘씩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더 염려가 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또 살아가는 삶이 좀 긍정으로 채워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